세상은 계속적으로 무한 경쟁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의 작은 이득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해치고 발끝이라도 그곳에서 일어나고자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이란 말도 있고 적자 생존이란 말도 있습니다. 좀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 그 원리가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이와는 전혀 다른 원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뭐냐면 희생, 섬김, 사랑, 이런 전혀 다른 원리가 이 세상을 진짜 움직이는 원리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딴 세계 용어 같죠. 하지만 성경의 역설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항상 역설적인데 살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죽고 죽고자 하는 자가 살아납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십니다.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면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부활의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역설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세상에 공헌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뭐 사회사업도 하고 교육사업도 하고 이웃도 섬기고 여러 봉사도 하고 다 해야 되겠죠.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바로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삶을 세상에 보여주어서 이것이 바로 바른 삶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살 때에 내가 오히려 살고 교회도 살아나고 세상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과 그 가정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가정 문제 해결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을 통해서 멀리 세상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었던 그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럼 요셉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짊어진 십자가는 무엇이었는가? 자, 요셉의 젊은 시절을 보면은요, 참 어린 시절, 젊을 때 겪기 힘든 여러 고난을 당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인생의 시련, 그러면 그 문제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으로 인함입니까?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창세기 37장 8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미움을 받았어요. 이미 아버지가 그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그를 더 사랑하고 아꼈으므로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요셉이 꿈을 꾸고 그 내용들을 형에게 이야기할 때에 형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했어요. 그 내용으로 인해서 더더욱 미워했다고 나옵니다.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요셉이 그 모든 형제들을 위해 높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묶은 곡식단이 있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다 와서 내게 절합니다.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다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눈치도 없고 미움받을 만하다. 누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는 악한 의도 혹은 형들이나 가족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신기한 꿈이니까 그대로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그가 아비한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의 사랑을 억지로 악한 의도와 방법으로 탈취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죽은 어머니를 생각할 때에 더 애틋해서 그를 더 아끼고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건 요셉의 책임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그때의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그로 하여금 종으로 팔려가게 했고 애굽 땅에 고난이 임하게 했고 10대 시절에 가족과 생이별을 경험하면서 종로를 타고 죄수행활하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나중에 요셉은요, 그 당한 일을 나는 고난당했다, 억울하게 힘들게 피해를 입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중에 그 당한 일을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나요? 창세기 45장 5절에 그의 시각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릴 때는 아마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의 상처 때문에 상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가 한나라의 총리까지 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이 모든 고난 뒤에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내가 종되고 팔려온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자기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는 눈이 개발된 거죠. 세상의 흐름을 보는 눈만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영적인 안목도 그가 개발된 거예요. 요셉의 삶은 가족들 또 애굽과 인근 나라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십자가를 지게 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내가 당한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유익이 가게 되는 것, 그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요셉식으로 얘기하면 요셉이 팔려간 것은 형들의 질투와 허물 때문이고 그가 종살이한 것은 그 아비의 편협함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힘으로 오히려 애굽 나라는 위기에서 탈출케 되고 그가 인내로 그 기간을 견뎠을 때에 그의 가족은 애굽에서 새 삶을 얻었습니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와 타협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내고 오히려 고난을 자초하고 그것을 잘 견뎌냈을 때에 요셉도 영화로운 자리를 얻게 되고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 나라에 생명의 선물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예표지요. 자기 가족의 숨은 죄, 애굽의 그 모든 죄악을 죄 없는 요셉이 뒤집어 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원수를 갚는 방법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십자가 진 거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자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오늘 본문 가운데는요 유다라는 야곱의 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유다도 십자가를 졌습니다. 유다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요셉이 형제들이 시험합니다. 그 형제들이 과연 바뀌었는가, 변화됐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모로 시험합니다.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형제를 미워하는 옛 모습을 버리도록 또 여러 연단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곡물을 사러 애굽에 갔을 때 그들의 목 앞에서, 그들의 목전에서 형제 시므온을 묶어서 가둡니다. 다음에 올 때는 그 형제,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돌아간 이후에 또다시 곡물이 떠져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그때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므온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삽니다. 근데 아비는요 베냐민을 내줄 생각이 없어요. 예전에 요셉을 그렇게 내뒀다가 요셉이 죽게 되었다는 그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베냐민만은 잃지 않겠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과 식구가 굶어가고 있는데도, 이제 위기에 닥쳤는데도 베냐민을 놓지 못합니다. 그때 유다가 모든 형제들을 대표하여 그 일을 해결하는 데 앞장섭니다. 아, 그러면 유다는 원래 인격이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게 과거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38장 7절에 보면은요 그게 과거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도 고난을 겪었어요. 자녀를 잃기도 했어요.
그런데 자녀를 잃을 때 그 문제가 뭐냐면요, 그의 죄와 그의 악 때문에 죽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하게 보였으면 하나님이 직접 손대어 죽이셨겠습니까? 그의 대를 잃기 위해서 동생도 하나님 앞에 악해서 하나님 앞에 죽었어요. 셋째 아들 하나 남았는데 형수가 그를 통하여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 아들을 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형수가 꾀를 내어서 창녀로 분장해서 그의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무엇이 있나요?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취하여서 그곳에 들어왔을 때 그 가문 가운데 가나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죽고 있어서는 안 된 성적인 수치가 그 가문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여 죽이기도 하십니다. 자, 이 가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부끄러운 가정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유다가 여러 가지를 체험하면서 아마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대가를 경험하고 그 열매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뜻 따라 살기로 결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는 고난은 자기의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결케 해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지한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성숙해진 유다는요, 가족 전체가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합니까? 자, 요셉의 시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바로 누가 가족을 위해 희생할 것인가, 그런 시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그는 자기를 보증하고 나섭니다. 즉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결단해요. 창세기 43장 9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기서 담보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대신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베냐민에게 당할 일이 있으면 자신이 다 대신 감당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베냐민뿐입니까? 온 가족 전체가 다시 기아 상태에 처하게 생겼어요. 가족 전체가 굶주림을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이 중책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그토록 아끼시니 그를 위해서 그에게 당한 일이 있으면 내가 대신 당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가 짊어진 식구들을 위한 십자가는 이후에 어떤 예표로 쓰임받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신의 생명이라도 드려서 남을 살리겠다는 각오를 보여줍니다. 유다의 이런 태도는요, 예수님의 좋은 예표고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이걸 보면 됩니다. 그럼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과 말씀 중에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 지시는 것이었죠. 희생을 각오하는 것이었습니다. 남 섬기는 죽음을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내 생명을 드려 남을 살리고자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싸우고 이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여 목숨을 각오하여 주위 사람들을 살린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늘 목숨 걸고 살았습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들, 지금 민족 전체가 사라질 것 같은 누란의 위기 속에서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싸웠습니다. 헌신을 각오했습니다. 포로기 때 에스라나 느헤미야, 학계의 스가랴, 뭐 다 마찬가지죠. 그 시대에 십자가를 친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가 새롭게 되었고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십자가 칠 일이 있을 때에 정말 기도하면서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 더 보자면요, 야곱도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 모든 가족들의 고난의 현장에서 가장 마음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야곱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그 가족의 가장입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고난은 닥쳐와요. 어려움은 다가와요. 그런데 보면 이 고난의 원인을 깊이 생각할 때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을 수 없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원인이 되었어요.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과 등질 생각이 처음부터는 없었는데 아버지 행동을 봤을 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가장 핵심 원인 중에 무엇이냐면 야곱의 편애가 있어요. 그럼 야곱은 그 편애의 상처가 없었습니까?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그 아버지 이삭의 편애의 희생자였잖아요. 형 에서를 자기보다 더 좋아해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신도 이 가문의 악습을 반복하고 있어요. 아버지 잘못된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자녀들을 편애하면서 자식들 간의 불화와 분쟁의 원인을 제공했어요. 자기가 뿌린 씨가 쓴 뿌리가 되어서 이분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요셉이 사라진 후에 야곱은 자신의 잘못과 그것을 알고서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바뀌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요셉 대신 베냐민을 그 위치에 둔 것 같습니다. 편애 대상이 옮겨졌어요. 형제들은요 베냐민도 미웠겠죠. 그러나 요셉에게 한 일을 생각했을 때 양심에 찔리고 가슴에 맺혀서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잠잠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정의 근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그 가족의 숨겨진 문제를 백일화에 다 끄집어내십니다. 요셉에 의해서 야곱이 아끼던 막내 베냐민을 형제들의 손에 다시 맡겨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야곱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의 아내와 첩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서 낳은 두 아들, 그 중에 하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머지 아들을 또 내놔야 됩니다. 그런 아내들 사이에 편애를 조장했고 자식들도 그에 따라 편애했습니다. 가정의 쓴뿌리가 되었어요. 너무 편할 정도였잖아요. 바다나람에서 돌아올 때 어땠습니까? 시내를 건너면서 가장 아끼는 아들은 맨 뒤에, 그렇지 않은 아들은 맨 앞에, 앞을 치면 뒤면 도망가야지. 자녀들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늘 그걸 생각했고 가정 사이에서 늘 순서가 있고 계급이 있고 편애가 있고 그 상처가 그 마음에 가득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죠. 아들을 너무 아끼고 딸을 무시하고 편애한 가정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런 거 다들 어느 정도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근원이 된 문제를 이제 결자해지 야곱이 해결해야 됩니다. 자기 고집 그대로 가다가는 온 가족이 죽을 것 같습니다. 베냐민 하나 아끼다가 온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벼랑 끝까지 몰렸어요. 그 위기 앞에서 야곱은 결단합니다. 43장 14절 말씀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의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형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끼는 자녀 베냐민을 내려놓음으로써 무엇을 표현합니까? 지금 애굽에 갇혀있는 자녀 시므온도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형제들은 계속 그 마음속에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베냐민만 아끼고 지금도 갇혀있는 시므온을 생각도 하지 않는구나. 아버지의 편에는 이전보다 다 발을 달라질 게 하나도 없구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연약함과 편애 때문에 가정이 분열되었어요. 야곱이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 내려놓았어야 됐습니다.
그의 결단으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의 결단으로 가족 간에 얼어붙었던 벽이 녹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가족을 위해서 야곱도 십자가를 진 거죠. 아끼는 아들의 생명을 다른 아들들, 식구들을 위해 내려놓습니다. 자기 생명같이 아꼈는데 내려놓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죠. 이렇게 야곱이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아래 내려놓았을 때 어떤 결과가 펼쳐집니까? 다 내려놓고 손해볼 것 같았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없어질 것 같았는데 결론은 모든 생명을 다 얻었습니다. 베냐민이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묶였던 시몬도 돌아왔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도 다시 찾은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에서 기근에 시달리던 모든 식구들 애굽에 가서 번성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조금씩 억지로건 힘들게든 십자가를 지기 시작했을 때에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야곱은 그 이후에 애굽에 가서 모든 식구들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축복하고 죽었습니다. 평안하게 돌아갔어요. 창세 49장 28절에 보면 그의 축복의 장면이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열두 아들 각각을 다 품에 안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의 삶의 미래를 예언해주는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축복 중에서도요,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그 후손 중에 나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가게에서 나오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형제를 위해서 희생한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가정에서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그가 바로 앞에서 한 이야기 속에서 험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라고 한 것처럼 험한 세월을 보냈지만 자기 희생과 생명을 내주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서 세상의 구원의 도구로서 중요하게 쓰임받았고요. 그 가정에 십자가 진 사람들이 여럿 나왔고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의 후손에서 나오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내 삶의 가정에 직장과 교회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곳에서 나의 분량의 십자가를 치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남들 눈치 볼 때에 내가 앞장서서 맺혀진 걸 푸는 사람입니다. 이 십자가 지기로 결단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세상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 늘 이런 헌신을 통해서 바뀌어요.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오늘날의 우리 수정교회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희생, 십자가, 눈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변화하는 세상에 맞추어서 더 온전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다음 세대를 이끌고 선교를 계속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도 누군가의 헌신과 십자가와 눈물이 필요할 겁니다. 위기를 맞은 이 시대일수록 어려운 상황일수록 누가 십자가 지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지켜보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분량의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